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6월 18일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동생을 만나러 세종에 왔습니다. 이곳에 계룡산 동학사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정말 이곳에 머무는 동안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님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해서 제가 영상에 담아 우리 고은님들을 초대해 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행복하고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야, 진짜 멋있다, 이거 나무. 오, 이 나무 진짜 멋있는데?
찍어줄게. 서 있어봐. 너랑 찍어주네. 그렇게. 진짜 산수국입니다. 이런 청보라 색깔도 있고, 여기 완전히 아주 꽃이 돋았네요. 진짜 산수국. 산수국은 이렇게 가짜 꽃, 꽃수술 없는 가짜 꽃이 꽃과 벌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꽃.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가 진짜 꽃이에요. 근데 아직 가운데는 피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여기 산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전히 산수국 군락지인가 봐요. 계곡에 이렇게 이런 계곡에 진짜 계룡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진짜 산수국입니다. 이런 청보라 색깔도 있고, 여기 완전히 아주 꽃이 돋았네요. 진짜 산수국. 산수국은 이렇게 가짜 꽃, 꽃수술 없는 가짜 꽃이 꽃과 벌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꽃.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가 진짜 꽃이에요. 근데 아직 가운데는 피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산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전히 산수국 군락지인가 봐요. 계곡에 이렇게 이런 계곡에 진짜 계룡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볼수록 정말 예뻤답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 고운님들 이 시간 행복한 힐링이 되셨을까요? 분명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